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첫 발사에서 단분리, 페어링 분류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목표 고도 700km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3단 엔진의 조기 연소 종료로 최종 궤도 속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요인을 완벽하게 분석해 3단 산화제 탱크의 균열 원인을 찾아냈고 구조를 보강하는 새로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첫 발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 2개월 정도 해서 원인 분석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해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품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을 했고 그 제작된 부분품을 액체 질소에 담궈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작업까지 이제 수행을 했고요.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해당 부분품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3단은 이미 조립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3단을 일부 분해를 하고 탱크 뚜껑을 개봉을 하고 이제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탱크 내부가 다른 부분품도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잘못 건드리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고요. 작업자 그리고 연구원들 같이 해서 차분히 이제 그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모든 교체 작업 그리고 재조립하는 과정까지 4월 말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누리호는 첫 발사에서 1.5톤의 위성 보사체만 실렸습니다. 2차 발사에서는 큐브 위성 4기를 포함한 성능 검증 위성을 위성 보사체와 함께 탑재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의 우주 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데요. 이번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누리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성능 검증 위성을 이제 탑재하게 됩니다. 한 200kg이 조금 안 되는 실제 동작하는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1.5톤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1.3톤의 위성 무사체도 같이 탑재를 해서 궤도상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을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톤 위성 모사체도 또 한번 이제 분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 발사가 진행이 되고요. 누리호가 고도 700km에서 궤도 속도를 달성, 위성을 분리하면 임무에 성공합니다. 발사 후 2시간 동안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 지속적으로 교신하고 발사 4시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의 자세 정보를 확인, 발사 다음날 지상국가의 원활한 교신으로 위성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큐브 위성의 엄마 위성이기도 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한 후 지상국 교신에 성공하면 발사 일주일 뒤부터 이틀 간격으로 큐브 위성을 하나씩 사출하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에서는 발사 일주일 뒤부터 큐브 위성과의 교신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서 궤도에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라도 그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바야흐로 이제 우리가 우주에 갈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발사체라는 것이 이제 워낙 많은 부분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극한 환경을 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언제든 또 실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히 하나씩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비록 그 성공과 실패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